자,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에 관련된 몇 가지 악용연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알아볼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매개변수의 수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argument.length를 통해서 몇 개의 매개변수가 들어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. argument.length는 실제로 어떠한 함수로 유입된 인자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알아내는 것이고요. 그 함수가 몇 개의 인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 자, 제가 준비한 예제를 같이 보시죠. 자,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보면 자,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자, 제가 제로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. 이 함수를 제가 호출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인자를 매개변수를 정의하지 않았고 저도 인자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, 그 경우에 이 함수의 이름, 제로죠. 제로.length를 하면 0이 됩니다. 자, argument.length를 해도 0이 돼요. 자, 여기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실행 결과를 제가 컷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코드를 보여드리면 자, 보시는 것처럼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할 때 이 함수의 현재 매개변수는 하나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인자를 두 개를 전달했어요. 자, 그때 제가 1.length를 하면 어떤 값이 출력되냐면 자, 이 값은 1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argument.length를 하게 되면 이 값은 2가 됩니다. 자,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one, 즉 이 함수를 가리키죠. 이 함수.length, 함수의 이름.length를 하게 되면 그 함수가 매개변수로 정의한 매개변수의 숫자를 알려줍니다. 얘는 현재 하나죠. 자, 그런데 argument.length는 이게 매개변수의 숫자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몇 개의 인자, 몇 개의 argument를 전달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함수의 이름.length와 argument.length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고 있는 그 함수가 몇 개의 argument, 몇 개의 인자를 받았는가와 그 함수가 몇 개의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있는가가 일치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즉,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현재 argument를 하나만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한 개. 그런데 이걸 쓰는 사람이 argument를 두 개를 썼거나 또는 하나도 쓰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의도를 벗어난 걸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함수를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경고를 띄워줄 수가 있겠죠. 그런 경우에 이 length라고 하는 함수 이름.length라는 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